최근에 본 마스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마스터 기반에서는 아마 모카를 보니까 활용도가 제일 높을 것 같긴 해요. 곳곳에 숨어 있는 길이 많아서. 그러면 한 명이 앉아서. 그렇죠. 앞보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앞보기 방식으로 가. 그러면 후면 어닝이 나오잖아. 아, 맞아. 이거 같다. 이렇게. 기본 옵션을 얘가 더 GT에다가 제가 좀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경기도 화성에 있는 BF 카라반 앤 모터홈 네, 회사에 왔습니다. 자, 여기 온 이유는 보시면 여기 부산에 있는 모카 RV가 화성에 와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화성 오셨어요? 아, 예. 저희 화성 네? 그 같은 협력사 네. 화성 지점. 아, 네. BF 카라반 예, 모터홈이 예, BF 모터홈 협력사인데. 네. 부산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예, 화성 이쪽 오시면 여기서 차를 볼 수 있는 예, 거죠. 샘플차 보실 수도 있고. 네. 예, 전시차 보시면서 계약까지 또는 출고 후에는 AS, 추후에는 또 제작까지 네. 여기서 다 할 생각입니다. 수피아 원래 G가 네. 한 5개월 전에 캠핑장 소개한 이후로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아, 예. 뭐 덕분에. 그때 뜨거웠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 잘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출고 많이 됐죠. 네, 출고 많이 하고. 자, 이번에 수피아 이제 GT가 나온 건데. 네. GT.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기존의 수피아 G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수피아 GT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는 네. 수피아 G가 3인승이었다면 네. 수피아 GT는 4인승입니다. 4인승. 네. 원래 이게 마스터 숏바디잖아요. 그렇죠. 원래 마스터는 3인승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자, 4인승을 만들었는데. 네. 자, 어떻게 이제 그 기능을 좀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소파 밑에 네. 캠핑카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훼손시키지 않고 네. 침범하지도 않고 4인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게 GT입니다. 네, 제품인데 네. 자,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저 워크스루가 더 되고요. 그렇죠. 원래 GT는 G는 워크스루가 안 됐죠? 네, 뭐 워크스루 원하시면 네. 이렇게 반 워크스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냉장고 위를 밟고 왔다 갔다 네.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네. 워크스루를 뭐 포기하시면 네. 냉장고가 좀 커집니다. 네. 네. 자, 원래 수피아 모카이브의 수피아는 가격과 품질 그리고 네. 활용성이 일단 네. 최강이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4인승까지 기능이 추가된 네. 건데 여기서 한번 4인승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4인승은 앞에 일단 3명 앉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앞에 3명 네. 앉을 수 원래 그래서 주행 중에 마스터 차량은 뒤에 승차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옆 프레임이죠. 네. 네. 알루미늄으로 만든 프레임인데 프레임에다가 이제 그 요 밑에 네. 소파 밑에 이 공간을 이렇게 안전벨트가 이쪽에 체결이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체결이 되어 있는 거를 등받이를 이렇게 드르륵 올립니다. 아, 철제 네. 프레임으로 올라오네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큰 짐도 실을 수도 있고. 밑에 실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저희가 앵크리지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람이 한 분이 앉아서 네. 앞보기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안전 테스트 거친 겁니다. 그렇죠. 자, 인증까지 다 받아. 앉아보시죠. 앞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네 올라가서 케이블도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그냥 네. 편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들어와서 네. 이렇게 앉아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자, 안전벨트는 띵띵 소리 나죠? 네. 안전벨트 안 매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거기 빠지는 거죠. 이제 요걸 이제 앵커리지 테스트라고 하죠. 네. 안전공단 가서 이제 그렇죠. 다 방급 테스트랑 인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안전벨트 안 매면 띵띵 소리 나거든요. 네. 아, 매면 안 나죠. 소리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하면 한 명이 앉아서 그렇죠. 앞보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앞보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운전석이 앞쪽에 세 명 앉아서 그렇죠. 가는 게 원래 네. 승인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4인승으로 네, 이렇게 한 명 더 앉아서 네. 된 거죠. 이 자리가 제일 편해요. 이렇게 다 이동할 때도 네. 다 뭐 노트북 같은 거 올려서 업무도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앞에 세 분은 주행 중에 이제 앞에 앉는 거지만 뒤에 앉는 분은 약간 상석인 거예요. 완전 상석이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주행 안 할 때는 두세 명이 앉아서 또 이렇게 TV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변화인데. 그렇죠. 1차적으로 큰 변화가 있고. 네. 기존의 수피아 G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나씩 네. 좀 보여주시죠. 기존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혹시 이게 이제 복사 패널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 미스터 캠퍼의 네. 그 테라. 네.
따라 보면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제품을 미스터 캠퍼에서 계속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없앴습니다. 아. 수페아의 에어컨을 천장형을 없애고 그 차 하부로 들어갔거든요. 에어컨이. 아. 네, 에어컨이 들어가면서 이 천장에는 태양광을 700 많게는 900까지도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좀 허전해서 미스터 캠퍼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거 어디 거냐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복사팬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 미스터 캠퍼에서 3-4년을 충분히 테스트한 제품이거든요. 믿고 쓸 수 있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해서 네. 저희도 이렇게 적용을 했죠. 이게 기능이 뭐죠? 쉽게 겨울철에 네. 그 이게 경유차잖아요. 그렇죠. 보일러가 이제 경유 보일러인데 무시동부터가 그렇죠. 네. 그 경유를 당겨서 쓰는 네. 건데 한파가 오면은 경유가 응고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끊고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러면 멈추거든요. 네. 그러면 추운 곳에서 방 대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달아놓으면은 요 자체에서 발열이 되거든요. 네. 발열이 돼서 안에가 따뜻하죠. 아, 그러니까 플랜 B인 거네요. 그렇죠. 플랜 B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네. 물론 무시동에서 기본 달려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나오고 바닥난방까지 네. 되고 다 되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복사 패널까지 그렇죠.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추가를 했죠. 자, 또 다른 기능도 보여주시죠.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가.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워크스루를 원래 이게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냉장고를 네. 워크스루를 포기를 하면 이 냉장고가 여기까지 높아져요. 100m로 네. 네, 높아지는데 워크스루를 원하시면 냉장고 작은 거 아, 네. 90m짜리를 바꿀 수가 있고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제품은 50m짜리인데 네. 추후에는 65L로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질 겁니다. 아. 넓어지고 이렇게 워크스루를 하시는 거죠. 대표님이 약간 덩치가 있으신 편인데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 보여달라고요? 네. 그래도 워크스루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안에 짐이 조금 있어서 완벽한 워크스루보다는 반 워크스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 워크스루고 살짝만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덩치가 크신 분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입구 업구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눈비 올 때 네. 네, 이렇게 저거 작은 사람들은 겁니다. 금방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몸무게가 제가 거의 뭐 0.1톤인데 네. 네, 충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안쪽에 운전석 쪽으로 바뀐 거 있나요? 여긴 기본 아니요. 여기는 그 똑같습니다. 손으로 안 됩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서 마스터 차량 네. 네. 원래 3인승이 이렇게 네, 1, 2, 3인승이죠. 3명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등받이가 세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네, 3인승. 3인승. 내리면 네. 두 분이 이제 좀 네. 편안하게 다니시고 그렇죠. 한 분은 뒤에 따라서 네, 뒤에 타시면 되죠. 네, 그렇게 다닐 수 있다. 네. 어? 자, 나와 보시죠. 나와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덩치 크신 분들 불편할 수 있지만 워크스루 됩니다. 네, 급할 때는 네.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거. 난 워크스루 필요 없다 하시면 냉장고를 키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가 커져요.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네. 기존에 보여드렸던 사무실인데 네. 사무실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고정식 변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풍기. 네. 아, 그리고 이거는 SOG. SOG까지? 네. 자, 맞아. SOG는 그겁니다. 변기를 네. 냄새 빼는 거. 냄새 빼는 거. 물 때 그렇죠. 네. 환풍기가 돌면서 밖으로 냄새 네. 빼주는 따로 스위치를 달아드렸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팬 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찬바람이. 아, 막을 수 있구나. 좋은 기능이에요. 네. 고정식 변기 보시면 제작을 해놨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샤워실. 네. 네. 청수 기본 얼마 들어갑니까? 청수가 저희가 130m 130m. 호수는요? 90m. 90m.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그러면 기본 얼마 들어갑니까? 기본이 저희는 600입니다. 600A. 태양광이 네. 기본? 기본이 600W 들어갑니다. 600W. 네. 근데 태양광 얼마까지 확장? 900까지 가능합니다. 맥스팬 요자리를 네. 포기를 하면은 아, 900까지. 900까지 올라갑니다. 배터리는 얼마까지 증설 가능합니까? 900까지 가능합니다. 900A까지. 900W에 900A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기본은 600, 600. 네, 그렇죠. 네.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도. 이 위치에 딱 좋아요. 예, 예, 5분형으로 바꿨죠. 네. 예. 손잡이만 열어봐 주시죠. 수납공간도 붙겠습니다. 이렇게 수납공간. 예, 수납도 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큼지막하네요. 펌프, 우수청소 아주 직관적이에요. 아니 고객분들이 네. 전에는 스티커를 제가 붙여드렸는데 네, 아, 너무 없어 보여서 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인버터 스위치인가봐요? 아 이거는 전자레인지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인버터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밖에서도 쓸 수 있거든. 아, 인버터 스위치 여기 있고. 밖에서도 누르고 아. 스위치라고 편하게 제작을 해놨는데 네. 그 보통은 인버터 누르면 전자레인지가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재 염려가 또 오작동으로 아~ 네, 그래서 스위치를 따로 빼놨죠. 아~ 누르면 전자레인지가 들어옵니다.
아, 인버터 이중으로 켜서 깨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예, 입이 아. 전자레인지만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따로 아, 별도의 버튼을 예, 빼놨죠. 아, 잘 수전. 네, 여기가 수전이죠. 아, 깊이가. 네. 이래야 설거지하시기가 편하거든요. 야, 상당히 깊네. 네, 그리고 물 쓰실 때는 네. 펌프 틀고 어. 이렇게 물 쓰시면 되고. 마스터에서 이렇게 공간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더군다나 화물 숏바디 밴이기 때문에 네.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 앞에 수전을 앞으로 빼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수 게이지, 초수 게이지인데 네. 드레인은 여기서 바로 빼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오수 다시 누르면은 자, 네. 빼고 네. 올리면 자동으로 드레인이 자동 드레인이 오수가 되고, 밑으로 빠지는 거죠. 청소도 자동 드레인이 되고. 아, 청소 드레인까지. 네. 네. 그리고 이게 네. 이 버튼이 운전석에도 있습니다. 아, 운전석에도 할 수 있어요? 네. 스페어 지일 때부터 운전석에서도 누르고 여 실내에서도 누르고 아. 네, 이렇게 제작을 해놨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확장형 폴딩 네. 이제 그냥 선반이죠. 그 주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요거 정말 디자인 잘하신 것 같아요. 아, 활용도가 좋습니다. 냉장고 밑에 있고 네.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있죠? 그렇죠. 네. 선반도 수납도 깊습니다. 네. 네, 깊게 돼 있고 그다음 여기서 열면은 네. 여기도 수납이고 여기에 저희 메인이 들어가 있죠. 네. 아, 이게 배터리 쪽인가요? 이거는 긴급 점프 스타트 기능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인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아. 얘를 이렇게 제끼면은 인산철에서 아, 자동차 그렇군요. 메인으로 역전류가 흘려서 시동을 걸리게끔 오.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기능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버튼만 끄면은 이 안 캠핑 안에가 전체 다 꺼져요. 전체 꺼지네요. 예. 아. 굳이 이거 메인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 굳이 안으로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밖에서. 아. 켜고 끄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 여기 또 이제 확장형. 네. 야외 테이블이 나오는데. 야외 테이블도 네. 전에보다는 한 10cm 정도가 길어졌죠. 오. 이게 지금 고화중 레일이죠? 네, 고화중 레일이죠. 레일이 이렇게 말려서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오, 펼치면 여기까지 나오죠. 무게 얼마나 버팁니까? 다리빨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앞전 소개 영상에서도 나갔는데 저는 이거를 우다꽂이라 불러요. 네. 위에는 우산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우산이 들어가 있죠. 네. 펼치는 거죠. 그죠. 그 밑에는 다리빨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야외 테이블 받침대까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이걸로 하나면 되는구나. 네. 밑에를 받치면은 이렇게 받치면은 오케이. 네, 받쳐서 요 밑에도 돌려서 아. 빼시면 돼요. 야, 그럼 아이들도 앉을 수 있겠다 여기. 아, 앉죠. 충분하겠네요. 네. 아, 어닝 기본 달려 있고요. 네, 어닝 기본으로 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모기장. 네, 출입구 모기장. 네, 네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 발판도 달려 있고요. 전동 사이드 스텝 전동입니다. 네. 네. 뭐 어닝 등 켜는 것도 저쪽에 밖에 있어요. 밖에서 켜시면 어닝도 들어오고 아~ 네. 어닝도 스위치가 여기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무드등. 아, 여기 무드등. 네. 또 나머지는 뭐 버튼이 맞는데? 네. 아, USB 네. 단자. 고속입니다. 아, 고속. 네. 시가잭 220. 아. 이렇게 빼놨죠. 그래서 여기서 뭐 버너 같은 거, 인덕션 같은 거 아니면 뭐 커피포트 같은 거 올려서 바로 꼽아서 쓰시면 돼요. 마스터 기관에서는 아마 모카를 보니까 활용도가 제일 높을 것 같긴 해요. 곳곳에 숨어있는 기능이 많아서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거 정말 갑중의 갑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접어서? 그냥 접어서 이동하실 때 되네. 아. 네. 밴드로 해놨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딱 깔끔하게 문 닫아봐 주시죠. 네. 그러면 닫을 때는 네. 그걸 얘들을 다 홀딩 해놔야 돼요. 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산 35,000원. 근데 한 번도 재구매를 안 해서요. 너무 단단하게 만들었나 봐. 아, 잘 만들지. 이거 보시면 알루미늄이잖아요. 이거.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죠. 닫으면 사이드 스텝이 전동으로 닫힙니다. 네,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거의 스텔스까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모습에. 그쵸. 네, 그런 모습이고. 예, 뭐, 데칼만 빼면 스텔스 되죠. 아, 이거 좋습니다. 잠깐만요. 착한 여행 중. 네. 안 그래도 이거 저희 출고하신 고객님이 네. 제가 이거를 붙여놓기 때문에 네. 그 지역 가서는 항상 그 지역 쓰레기 봉투를 사서 네, 쓰레기를 가신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거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다시 열어봐 주시죠. 열면 이렇게 시트가 나오는데 이제 안쪽에 시트 기능 좀 보여주시죠. 올라가서. 시트는 뭐 밑에 수납공간 또 있네요. 여기도. 여기는 신발장입니다. 아, 신발장. 네, 이렇게 있고요. 신발장과 여기에 이제 각종 휴즈. 네. 휴즈 및 이제 뭐 아, 이런 거 간단히 교체할 수 있게끔. 네. 휴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수 열선도 있고 아. 오수통 안 얼지 않게끔 열선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요. 바닥도 보시면 약간 인조 대리석이에요. 네, 인조 대리석이 네. 지금은 화이트인데 검정도 있고 나무색도 있고. 요게 또 방음 난방이 되죠. 기본이죠. 보일러 깔려 있죠. 네, 기본이죠. 샤우시 바닥까지 D5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 테이블도 네. 전에는 여기 이제 고정 테이블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요거처럼 회전 테이블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 선택 사항입니까? 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여기도 지금 활용도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서서 훨씬 낫죠. 네. 네. 편하게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렇게 당겨서.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그렇죠. 앉아서 쓰실 수도 있고. 자, 컨트롤 패널 쪽인데 바닥 난방, 온풍 다 써 있네요. 인덱스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 합으로 들어가는 에어컨. 네, 에어컨이죠. 에어컨이고 이걸 켜면은 이제 에어컨이 기존 저희 히터 통풍구 여기서 나옵니다. 소리가 확 나네요. 에어컨이에요? 네. 오, 상당히 센데. 네. 그래서 이 통풍구에서. 네. 따뜻한 바람도 나오지만 에어컨을 틀면은 에어컨 바람도 나오죠. 무시동 에어컨이죠. 네, 무시동. 무시동 에어컨과 이제 DC 에어컨. DC 에어컨. 네. 무시동 DC 에어컨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 네, 에바 스페커. D2, D5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아, 이것도 네. 인버터. 배터리 네. 적산계. 네. 그다음에 조명 스위치, 디머. 네. 밝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TV 보고 싶으면 TV 누르시면 되고, 네. 인버터 스위치. 아, 심플하네요. 네. 편하게. 그리고 상부 수납장 양쪽에 다섯 네. 개. 그렇죠. 네. 수납장. 두 개. 가죽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네. 보시면. 네. 다 뚫어놔서, 이렇게 뭐, 긴 짐 같은 거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온수매트가 또 기본. 네, 온수매트는. 장착입니다, 온수매트. 네. 이쪽에. 이런. 연결해서 네. 지급해 주시는 거죠? 아, 예, 그렇죠. 네, 온수매트. 네. 2인 온수매트를 저희가 기본으로 드려요. 네. 네, 그러면은 전체를 다 온수매트를 까실 수가 있고. 자, 테이블을 네. 아, 이렇게 좀 빼서 네. 바닥을 깔아주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맞춰서 놓으시면은. 아, 가변형 테이블이 바닥에 깔립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고, 매트를 네, 당기시면 됩니다. 테트리스 맞추듯이 맞춰주시면 전체 평상이 되는데 여기 하나 없네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구나. 네. 여기 있고, 아, 여기 또 숨겨진 게 또 있네. 네. 아, 여기까지. 네. 이렇게 놓게 되면, 그리고, 네,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앉아서 주행 안 할 때, 그렇게 기대서 TV 보는 거죠. 아, 찰 때는요, 이제 젖혀야 되겠죠? 젖혀야죠. 다시 그쪽에서 볼게요. 찰 때는. 네. 빼고, 드르륵.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사이즈가 얼마예요? 저희가 이 가로가 1750에 네. 1900까지 나옵니다. 1700으로 1900까지? 1900. 오, 그러면 3명까지도? 그렇죠. 3명은 충분히 좋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비계를 기본으로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키 작으신 분은 이렇게 가로도 가로로 주무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무셔도 되죠. 제가 175인데 네. 딱 누워지고 그리고 저쪽으로도 충분히 누를 수가 있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TV 볼 때는 뭐 약간 등받이 올려서 네. 기대서 TV 보실 수도 있고 네. 반 원하시는 반 오크스로 되고 아 사운드바 JBL 달려있네요? 네 이게 5채널짜리로 사운드가 상당 같았죠 그게? 빵빵하죠. 그렇죠. 영화 보면 뭐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막히죠. 이 TV랑 네. 연동시켜놔서 또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휴대폰이랑 네. 또 미러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관절도 있죠 이게? 네 TV가 어디에 돌아가죠? TV가 이렇게 탈정이 되죠. 네, 이렇게까지. 네. 네.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돌리면? 돌리면 아,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TV가 이렇게 탈부착이 돼요. 아, 빼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탈부착이 돼요. 탈부착이 아, 돼서. 갖고 나올 수가 있구나. 아, 그 테이블 패고. 네, 여기다 테이블 네, 놓고.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두시면 돼요. 아, 세워지죠? 그게. 세워지죠. 보여드릴까요? 네. 아, 그것도 아이디어가 있네. 다시. 이거 발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겉이니까 네. 무게가. 그래서 여기 뒤에 잭이 있기 때문에 아~ 전원만 꼽으면 야외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좋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앉아서 뒤를 바라보는 그렇죠. 여기 클래스 B타입만의 장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쉬시는 거죠. 낚시도 하는 테이블은 뭐예요? 아, 요거는 매추 테이블? 네, 그렇죠. 매추 테이블. 중간에 딱 놓고 아, 두 명이 앉아서 컵바디죠. 아,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햇빛이 강렬하다. 네.
그러면 후면 어닝이 나오잖아. 아 맞아 이거 맞다. 네, 이렇게 후면 어닝이 나와서 아 걸어만 주면 네. 아 이거 홀딩이 딱 되는구나. 야 이거죠 이거. 네, 걸어만 맞아. 주면 이렇게 다 앉아서 이거였어. 네, 쓰시는 거죠. 아 요게 살짝 비도 막아줄까요? 어 생활방수는 됩니다. 아 생활방수는 네. 돼요? 제가 탁 물에 담가봤거든요. 네. 생활방수는 돼요. 아,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 네. 어차피 이 옆으로 다 새요. 그렇죠. 네, 비 오는 날은 못 쓰고. 제가 앉아보면 여기 멘트가 써있는데 이렇게 앉아볼게요.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테이블 또 있습니다. 이거 기능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문 닫았을 때죠? 문 닫았을 때 쓰시라고. 아. 테이블도 돼 있죠. 여기서 문 닫았을 때 네. 후면 도어를 닫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뒷면 테이블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가 블라인드가 안에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위에는 모기장이 있고 밑에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어요. 아. 네, 있지만 겨울철에 뒤쪽으로 움푹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요것도 막고 아. 요것도 하나 더 쳐놓습니다. 아, 이중으로? 네. 이게 클래스 비타의 특히나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 뒷문, 요 뒤 후면 도어가 그렇죠. 겨울에 찬바람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저녁에 캠핑카를 쓰면 이 후면 어닝이 없으면 허니 보인가 좀 쪼그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아 가려줄 수도 있고 네.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 열어놓고 네. 이렇게. 벌레 없을 때만 가능하겠네. 모기장도 있잖아요. 아 모기장 아, 또 안에 있구나. 네, 뭐 위에 아. 모기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모기장도 기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모기장 내려봐 주세요. 모기장이 있어서. 아 그러면 자 외부에서 봤을 때 안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네. 네. 여름에 열어놔도 안 보이고 그렇죠. 모기 안 들어오고. 모기 안 들어오고. 제가 앞에서 보시면. 실내에서 보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네 아이디어 꿀입니다. 네 이 정도 그 정도는 해야죠. 모카알브이가 그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많다 보니까 저런 문구는 바꿀 수가 있나요?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고 다른 원하는 멘트. 아 저는 없애달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인쇄비가 아. 적게 들어요. 원가가 줍니다. 아, 저 가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애드릴게요. 아,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게 모카알브이 GT. 네, GT죠. 네, GT죠. GT가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을 여쭤볼게요, 대표님. 가격은 네. 기존에 수페아지는 6,000 기본가가 6,640이었고 네. 이 GT는 1인 이제 4인승도 되지만은 네. 기본 베이스가 많이 틀려졌어요. 태양광도 600이 기본이고 거의 900까지도 올라가지고 네. 그다음에 언더 에어컨으로 넣었죠.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저희가 기존에는 보일러실이었거든요. 네. 아 수납함도 커졌어요. 네. 네 수납함도 깊어졌고 네. 보일러실이었는데 여기가 보일러실이죠. 네. 그러면서 그 6병짜리 콤프 에어컨 콤프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겨울에는 난방이 돌고 여름에는 에어컨 콤프가 돌고 아~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완벽하네요. 열교 환기부터 해서 다 네. 들어가 있네요. 아, 튼튼하게 보입니다. 네. 네. 철제로 직접 쌌습니다. 네, 철제로 네. 네. 내구성 난방까지. 아, 이거 네. 방음까지. 방음까지. 네. 야. 최근에 본 마스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대표님. 네, 가격은 네. 이런 기능들이 몇 가지가 스페아지보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기본 가격은 저희 이게 차량값 포함입니다. 네, 차량값 포함해서 7,140입니다. 부가세는 포함이죠. 7,140. 네. 오, 그럼 부가세 빼면 600만 저기 6천만 원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6천 중 부가세 빼면은 6천 중반이죠. 뒤쪽에도 히터 나오게끔 네. 만져보시면 뜨겁거든요. 네, 네. 히터 나오게끔 해놓고 이거는 뭐 수납함 수있지. 그렇죠. 네, 볼 수 있지. 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거 스피아 G거든요. 네. G도 생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네. 네. 이게 이제 워크스루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냉장고가 저렇게 네. 큰 거. 워크스루가 안 되고. 가고. 그 대신 요 4인승차 되는 거고요. 요거도 똑같이, 똑같이 4인승 됩니다. 기존에 이게 없었지만 이제 바뀐 네.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4인승으로 달라 한번 이렇게 해 드리죠. 네. 나머지는 동일한 기능이고요. 네. 골프 가방 같은 것도 딱 채워서 넣으실 수도 있고. 가격 차이는요?
어, 이거는 기본 가격이 6,640. 어, 부가세 포함해서. 네, 수피아지는 6,640이고, 네. 수피아 GT는 7,140. 7,140. 네, 이렇게. 근데 500만원 차이 나더라도, 기본 옵션을 얘가 더 GT에다가 제가 좀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수피아 G에서 옵션 선택하면은 그 정도 가격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와 있는 곳이 BF 카라반이에요. 경기도 네. 화성에 있습니다. 네, 화성에 있습니다. 모카알브이 본사가 이제 부산, 네,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네. 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좀 가기 힘들다. 예, 네,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화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화성으로 자, 오시면 됩니다. 네, BF 카라반 화성에서는요, 이렇게 라이카 차량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터홈인데, 보기 힘든 차량이죠. 이런 차량들 인증받아서 지금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직원분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이승민 이사라고. 네. 여기 화성하고 네. 이제 탕정 담당하게 될 이사인데요. 네. 어, 저희 BF 카라반은 경기도 화성에, 네. 경기도 화성 구문천리에, 네. 예, 저희 본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산 탕정에 2,500평 상당의 이제 레저 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라이카도 이것도 이제? 네, 그렇죠. 판매하시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수피아랑 같이, 네. 예, 협약을 하게 되었고요. 간단히 차 좀 소개해 줘 보세요. 이거 라이카는 어떤 식으로 파는 거죠? 아, 이 차는요. 네. 사실 이게 19년도에 들어왔어요. 네. 이게 참 오래된 차량인데, 네. 저희는 참, 아, 이거에 좀 아픈 추억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인증하려고 가져왔었고, 네. 사실 이건 인증이 되지 않은 차예요. 아, 안 됐고. 네. 그래서 이거는 판매가 어려워서. 아, 이제, 요거는요? 네. 요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 차는 네. C클래스 타입의 네, 차량으로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을 달았고요. 네. 이제 컴팩트 사이즈. 예, 네. 인증 난 겁니다. 예. 요거 바디 차량은 뭐, 듀카토인가요? 예, 네, 듀카토 차량이고. 아, 듀카토 기반으로 네. 어, 유럽입니다. 유럽형으로 네. 모터홈, 라이카. 네. 수입이 되는 거죠, 이제? 아, 이제 수입이 진행 중인데, 네. 어, 지금 생산 스케줄하고 샤시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BF 카라반 모터홈 네.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아, 1588에 네. 7160입니다. 화성에 있습니다. 네, 화성에 있고 아산 탕정에 있습니다. 주소 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구문천 1길 126. 네. 여기 화성은 그렇게 되고요. 네. 아산 탕정은 네. 아산시 네. 탕정면 갈산리 818. 818. 예. 네, 이렇게. 지금 건축 중이고 네. 예, 한번 오시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BF 카라반. 부산에서도 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 지금 모카 RV랑 들어가시죠. 예. 네, 네. 예, 모카 RV랑 지금 네. 협약을 해서 네. 사실 저희가 수피아는 협력점인 거죠. 아. 예, 저희는 경기도랑 이제 충남 이쪽을 맡아서 이제 같이 협약을 하게 되는 예. 협력적으로 판매하시는 네. 거고. BF 카라반에서 나오는 네. 네, 제품 라이카 네. 네. 수입한 제품 네, 저희가 부산에서 아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네, 거구나. 공동으로 네. 할 겁니다. 자, 그럼 모카알브이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전화번호로. 우리는 뭐 간단하게 부산 경마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부산 경마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소가 어렵더라고요. 부산 경마장 네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1855-1819입니다. 네, 그래서 어, BF 카라반 모터홈과 네. 아, 모카알브가 손잡고 같이 네. 경기도와 부산에서 같이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대표님이라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피아 GT 네. 차량까지 잘 봤고요.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